안녕하세요. 아침 시간인데요. 지금 새들 우는 소리 들리시죠? 이제 상쾌한 아침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는 모종들 기른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제가 열무로 먹기 위해서 키워놓은 거고요. 조금 큰 박스예요. 이게 플라스틱 박스인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꽤 됐거든요. 한 열흘 됐나? 열흘 넘었겠구나. 한 2주는 됐겠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장소는 이 테이블이거든요. 이게 기역자 테이블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봄부터 이걸 해놨어요. 이거 상추, 이거 백일홍, 그 다음에 요거는 여주, 요거는 참외 먹고 나서 그 씨, 그 다음에 요 화분에 요거는 지금 에크네이시아가 중앙에 있고, 옆에는 다른 것들, 블루콘 플라워라고 돼 있고, 다른 꽃씨를 뿌렸어요. 꽃대가 올라온 거는 적겨자, 요건 얼라이섬 모종, 그 다음에 요거는 다이안더스, 스윗 윌리엄 모종, 이런 식이에요. 요거 3개, 한련화, 나스터시움이죠, 한련화. 그 옆에 새비름이 이렇게 잡초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백일홍이죠. 백일홍 모종. 요거 스윗 윌리엄 모종. 그다음에 여기 이런 거 다짐 스윗 윌리엄이에요. 제가 이거 다 4월 달에 많이 이렇게 해놨어요. 저 뒤에는 저거는 에크네이시아. 그다음에 요거는 콩이에요. 콩. 넝쿨콩. 이제 지지대 만들어주고, 올해는 좀 다른 자리에다가 심어볼 거거든요. 모종들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백일홍 모종, 스윗윌리엄 백일홍.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거 홀리학이라고 그래서 홀리학이라는 꽃 모종 제가 씨부터 발라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살비아, 분홍색 살비아 이렇게 씨를 뿌려놨습니다. 요거는 국화 삽목한 거. 그다음에 이거는 뭐죠? 그거 모닝 글로리 뭐죠?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런 거다 지금 백일홍.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4월달에 가장 초기에 만들었던 모종판 중에 하나, 그 스윗 윌리엄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엔 제가 세 가지를 지금 네 얘기구나. 이네 가지를 제가 수확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뭐냐면은 박초이 와이스댐. 그러니까 흰색 줄기의 박초이. 박초이가 원래 하얀색 줄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랑 좀 다른 건가? 그렇지 않을 텐데. 근데 그냥 샹하이 초이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파리가 스푼 같이 생겼죠? 이거는 탓조이라는 거고요. 탓조이. 이거는 그 이파리가 진짜 스푼 같이 생겼어요. 오히려 얘보다. 이거 지금 벌써 꽃대 올라오고 있어서 날씨 더워지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잡초가 자라고 있는 거. 그냥 능청맞게 자기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자라고 있지만 전 알아봅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상치하고 상치씨를 뿌렸는데, 5월 25일날 상치씨를 뿌렸는데, 이게 옆에 무도 같이 자라고 있네요. 무가 아니구나.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지금 상치 모종하고, 요거는 뭐냐면요, 배추예요. 배추, 중국 배추, 미첼린이라는 이름이 조금 이상한 이름인데, 그 모종을 제가 사실 이거를 모종을 해서 밭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제가 밭에다가 심을 여력까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모종으로 자란 상태 요것만 갖고 그냥 따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배추, 그다음에 요거는 박초이, 그다음에 요거는 탓조이. 탓조이가 그 굉장히 비타민이 많은 이게, 그러니까 배추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색깔은 시금치 색깔인데
좀 진한 초록색이고, 이게 엄청 옆으로 넓게 접시처럼 퍼져요, 이파리들이. 좀 특이한 건데, 이게 진짜 특이해요. 이게 뭐야, 뭐와 뭐의 중간이라고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뭐 배추인지, 박초인지, 그딱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상추,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아침에는 제가 수확을 해서 집에 들여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모종들도요 자라는 데 시간 꽤 걸려요. 어느 순간 확커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씨가 발아되는 거가 아주 생각보다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제가 여름 동안에 이제 봄에 이렇게 매일같이 조금씩 조금씩 모종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다 분리해서 밭에다가 심을 거 심고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바쁜지 아시겠죠? 정말 이 많은 모종들을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간단한 일이 아니고 시간과 체력이 많이 소모되지만 제가 할수 있는 한, 제가 정말 기운이 있는 한좀 하나라도 더 많이 하려고 해요. 하려나. 이 하려나도 두 가지인데 요거는 길게 자라지 않아요. 1푸트 1푸트 정도 퍼지고 높이가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작은 그런 종자의 하려나요. 하려나는 원래 넝쿨로 길.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지금 모종 기른 것들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매일같이 조금씩 진도가 달라서 그렇지 씨부터 시작하는 이런 애들, 살비아 이런 애들이 있고 4월부터 모종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아직까지도 그 밭에다 옮겨 심은 애들 이런 애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 한여름에도 계속합니다. 이거를 그냥 해요. 정말 이 많은 거를 다 자기 자리에다가 옮겨다 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도 그냥 제가 한 사람이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틈나는 대로 매일같이 저는 씨를 내오든지 아니면은 모종들을 밭에다가 옮겨 심든지 퇴비를 얹어서 멀칭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주든지 간에 뭐를 해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켜보고 있고 누가 뭐 죽고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그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며칠씩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이제 그게 놓쳐져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죽는 애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모니터링을 해주고 정말 제 몸이 여러 개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돌봐주고 싶은 애들 많은데 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가 모종판들 한 테이블에다 기역자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대충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